Sometimes are situational.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는 감정이 어떻대요? 그렇죠. 감정이 상황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정은 상황적입니다. 뭐 그러면 감정이 상황적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감정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 따라 달려있다. 뭐 emotions depend on, emotions depend on situation 이 말이죠. 감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어떤 일인데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더 화가 날 수도 있고 덜 화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something in the here and now makes you mad. 오케이. 그래서 일단 make a 어떤 상태죠. something in the here and now. 그래서 in the here and now가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어떤 뭐가 여기 바로 지금, 그러니까 이거 현재 상태를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in the here and now가 바로 situation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특정한 specific situation을 얘기하는 거죠. something in the here and now.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는 뭔가 지금 현재 상황 present situation, something in the here and now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present situation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이 makes mad 여러분들을 화를 나게 만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itself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itself.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unrelated, itself, 이게 이제 보면 itself가 들어감으로써 the emotion itself 하면은 감정 그 자체는 이 뜻이죠. 감정 그 자체는 to the situation, 상황에게 뭐 tied 하면은 묶여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unrelated 하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itself 때문에 냄새는 어쩌게 되나요? unrelated 감정 그 자체는 상황에 요 그러면 관련이 없다가 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 묶여있다, 연동되어 있다 이 뜻인 거죠. 근데 itself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감정은 그냥 이랬으면 itself가 없으면 감정은 좀 애매해지는데 뭘 골라야 될지 애매해지는데 여기 뒤에 감정과 상황과의 관계를 itself라는 제기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강력하게 답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 그 자체는 상황에 관련이 없다 이런 좀 자연스러워지는 거고요. 네, 둘 중에 이게 좀 더 유력해 보이고요. 근데 좀 더 확실한 답은 뒤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The emotion 대신 왔죠. originate의 뜻은 그렇죠. 뭐 근원이 되다 이 뜻이니까 감정이 발생한다 이 뜻인 거죠. The emotion originates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in which는 관계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 감정이 발생하는 상황. 여기에 이제 전치사 in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emotion originates the situation이 아니고 in the situation. 감정이 발생한다. 상황이 아니고 상황 속에서라고 해야 되니까 in the situation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문법적 문제로 뭐 in이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물어봤다면 emotion originates in the situation이 당연하죠. 감정이 발생한다. 상황 속에서 전체 in이 필요합니다. in the situation을 선행사 in the situation이 originates 뒤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in the situation이 돼야 되는 거죠. 인이 꼭 있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연관해서 which 대신에 that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that을 굳이 사용하고 싶으면 that it originates in in을 뒤로 보내면 that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 좀 배웠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뭐 뜻은 감정 자체는 그 감정이 발생하는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또는 뭐 연동되어 있다 이러는데 뒷부분 보겠습니다. 자, as long as 뭐였습니까? 그렇죠. 뭐뭐 하는 한이었습니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그러면 as long as you remain in that emotional situation. 네가 뭐 하는 한. 남아있는 한인 거죠. remain 하고 있는 한. 어디 속에 remain 하고 있는 한. in that emotional situation. 그러한 감정적 상황 속에 남아있는 한. You are likely to stay angry. Be likely to 아시죠? 뭐뭐 할 것 같다죠. 너는 어떤 상태를 유지할 것 같다. 화난 상태를 유지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감정이 일어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친구랑 싸운 뭐 친구한테 내가 좀 빌려달라 그랬는데 안 빌렸어. 근데 계속해서 그 친구가 안 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계속 화가 나겠죠. 갑자기 화가 풀어지지 않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f you leave the situation, the opposite is true. Okay. 그래서 만약 네가 그러한 상황을 뭐 하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반대가 진실이다. 반대가 진실이다라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죠. You are not likely to stay angry. 거죠. You are not likely to stay angry. 너는 화가 나지 않을까. 근데 어떤 상황 속에 계속 remain in that emotional situation 하면은 you are likely to stay angry. 화가 날 것 같지만 if you leave the situation, 그런 상황을 벗어났으니까 you are not likely to stay angry. 더 이상 화난 상태 있을 때 the opposite is true.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emotion begins to disappear, appear. 뭐, disappear 하면 사라진다, 오버핏 나타났는데, as soon as 는 또 뭐예요? 그렇죠. As soon as you move away from the situation. 네가 그 상황을 벗어나자마자 했으니까, 그 감정이 뭐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사라져. 그렇죠.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As soon as you move away from the situation. 네가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감정은 disappear. 얘는 조금 찾기가 쉽죠. 앞에 것보다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he opposite is true란 말 있죠. If you leave the situation, the opposite is true를 한 번 더 여기에도 the opposite is true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똑같은 얘기 the opposite is true를 한 번 더 얘기한 겁니다. 반대가 사실이라는 얘기는 편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the emotion begins to disappear as soon as you move away from this situation으로 한 번 더 얘기한 것도 the opposite truth를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disappear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다음 moving away from the situation prevents it from taking hold of you. Okay, 일단 보이는 것은 prevent A from B죠. B 자리에는 doing 왔고 prevent A from doing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A가 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막다니까. 그러면 it이 뭐 될 수 있겠습니까? 네. Moving away from the situation prevents it from taking hold of you. 그렇죠. The emotion 이 뭐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 taking hold of you를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 거잖아요. 그렇죠? It은 the emotion 대신 온 거죠. Moving away from the situation prevents the emotion from taking hold of you.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 그렇죠.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누가 뭘 그 감정이 너를 뭐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죠. 붙들고 있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상황으로 벗어나면 감정이 너를 붙들고 있지 못하게 막아준다. 그러니까 어떤 뭐 안 좋은 감정에 휘말렸을 때 그러니까 뭐 뒤에 이어질 내용은 안 좋은 감정에 휘말려 있을 때 빨리 그 상황을 뭐 해라? 벗어나라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카운셀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카운셀러들이 이런 걸 충고하겠죠. 벗어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의 순서 할 때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Counselors often advise clients to get some emotional distance from whatever is 뭐 당연히 bothering이겠죠. 갑자기 긍정적인 단어의 pleasing을 고르진 않을 겁니다. bothering이 좋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emotional distance라는 거 get some emotional distance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othering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 counselors often advise 그렇죠. 누가 삼각나가들이 자주 충고해준대죠. 뭐 사용된 구조는 advise A to do입니다. 그렇죠? A에게 뭐뭐 할 것을 충고하다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충고한답니까? 그렇죠. 고객들에게 뭐 상담사를 찾아온 고객들이니까 어떤 뭐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고객들에게 자주 충고한답니다. 뭐하라고 충고한답니까? 그렇죠. 감정적 거리를 좀 가지라고. 감정적 거리를 가지라고. 그러니까 감정적 거리를 가지라는 얘기는 어떤 좀 뭔가 화가 나는 상황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으라는 충고를 한다는 얘기가 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감정적 거리는 감정적 거리인데 뭐로부터의 감정? From whatever is bothering them. 뭐로부터의 감정적 거리랍니까?
그렇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무엇이든지로부터,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튼 그것으로부터의 감정적 거리를 좀 가지세요라고 advise, 충고를 준다. 그러니까 one easy way to do that is geographically separate yourself from the source of your anger. 오케이, 그래서 두 대에 대한 얘기. 두 대는 get some emotional distance from whatever is bothering them 되지 맞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부터의 감정적 거리를 가지는 한 가지 쉬운 방법,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들을 괴롭히는 뭔가로부터의 감정적 거리를 가지는 한 가지 방법. Do that to get some emotional distance from whatever is bothering them. them은 좀 bothering 뒤에 있는 them은 당연히 clients 대신 온 거죠. 그러니까 clients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게 뭐든지 간에 하여튼 그것으로부터의 거리를, 감정적 거리를 가지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은 여기에 geographically separate, geographically 단어의 뜻은 지리적으로라는 얘기인데 이건 글의 내용상 바꿔 쓸수 있는 게 뭡니까? 글의 내용상 바꿔 쓸수 있는 건 physically인 거죠, physically. physically의 또 뜻은 뭐가 있나요, physically? 이건 geographically의 동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상 바꿔 쓸수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physically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육체적으로 이런 뜻도 있고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여기 물리적으로 있으신 거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거리를 두란 말입니다. 그냥, 생각, 머릿속에 그냥 더 이상 떠올리는 거 이런 거 말고, 실제로 그 어떤 감정적 상황부터 실제 멀리 걸어서 가든지 하여튼, 멀리 떨어져 있어라. separate의 뜻은, 여기에 to가 있으니까, 뭐, 품사가 뭐겠어요? to separate 이렇게 되는 거죠. separate는 형용사 뜻도 있고 동사 뜻도 있네. 여기서는 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separate A from B가 나오고 있죠. separate A from B는 A와 B를 분리시키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어떤 감정적 거리를 두는 쉬운 방법은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다. 실질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너로부터 source of your anger. 너의 화의 근원으로부터 너가 실제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럼 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황적이라고 얘기했고요. 상황적이라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something in here and now makes you mad.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뭔가, 이거를 줄여서 뭐가 될수 있다 했죠? situation이라고 할수 있다 했죠.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뭔가 그게 상황인 거죠. 상황이 여러분들을, 이거 좀 쓸데없이 하는데 이걸 더 쉽게 하려고 그러면 situation, the situation makes you mad 하는 것이 낫죠. 상황이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감정이 화를 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감정 자체는 뭐랑 관련이 없다?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뭐가 일어나게 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감정과 상황은 서로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다. 사실은 그렇지만 as long as you remain in the 근데 네가 여기 emotional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지만 상황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런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계속 화가 나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너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게 된 것이다. 이 뒤에 opposite is true라는 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알아들었을까봐. 이게 친절한 글인 거죠. 여기까지 하고 이 문장 안 쓰면 더 어려웠을 텐데. 그러니까 반대가 사실이라는 얘기는 그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As soon as you move away from the city. 네가 그 상황을 벗어나자마자. 그래서 이제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어떤 아이도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감정이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얘기는 상황을 벗어나면 더 이상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담하는 사람들이 고객들한테 좀 거리를 좀 두세요. Get some emotional distance 좀 하세요라고 어드바이스 한단 말이에요. 고객들 괴롭히는 뭐든지 간에 할게 뭐든지 간에. 그리고 또 그렇게 어떤 감정적 거리를 가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실질적으로 너를
화가 나는 어떤 대상,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들내미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 그쵸? 아들내미 막, 뭐 좀 하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쵸? 아들 꼬라지 안 보면 화가 안 난다 얘기하는 거죠. 기숙사 학교 막 보내고 막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이러면 화가 안 나겠죠. 예, 친구들 중에서 그런 애들 많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ow soon is it too soon to start keys on computer?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too soon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too soon.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첫 문장 해석은 뭐예요? 저 얼마나 빠른 시기가 너무 빠른 것입니까? 이 말이죠. 얼마나 빠른 시기가 너무 빠른 건가요? 뭐 하기에? 그렇죠.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 시작하기에 뜻인 거죠. To start key. 뭐, keys on computer 하면 어디에 있는 애들이야? 어디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애들이니까 애들이 컴퓨터 사용하는 거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빠른 시기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to start keys 하는 것을 권장할 시기란 말이야, 권장하지 않은 시기란 말이야. 그렇죠. 권장하지 않은 시기가 얼마나 빠른 걸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어떤 컴퓨터 같은 이런 것들을 IT 기기들이 접하게 될 시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우리 애들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거 몇 살 때 사주면 돼요? 이런 것도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그런 그림그림이죠. 근데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뭐 늘 봐도 그렇지만 딱 떨어지게 언제부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잘 없어요. 그냥 애매하게 늘 얘기합니다. Okay, if your baby is less than a year old, the answer is up to you. 둘 중에 뭘 골라야 될지 지금 모릅니다, 이거는. 그렇죠? 앞부분을 보고는 그냥 첫 문장, 다음 두 번째 문장의 빈칸인데요. 첫 문장은 질문 하나 던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 중 하나 고르라 했으니까 이 둘 중 하나는 뒤를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어떻다면 한 살 이하라면 이 말이죠. 근데 자녀가 한 살 이하라면 대답이 뭐 확실하다일 수도 있고 불확실하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뒤를 봐야 되겠는데요. That is because. 자, that is because는 여기 만약에 clear를 골랐다면 그 대답이 확실한 이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unclear를 골랐다면 대답이 불확실한 이유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 baby's vision has not developed enough. 그래서 아기의 뭐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기의 시각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거죠. 여기에 not enough가 있는 거, not enough. 충분히 발달 못한 거죠. 뭐 하기에? 그렇죠. 스크린에 어떤 화면에 집중하기에는 이 말이죠. 아기의 시각이, 쉽게 얘기하면 애가 눈이 잘 안 보여. 한 살이 아니면. 됐습니까? 그냥 뿌옇게 흐릿하게 보이는 시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애들은 뭐 컴퓨터 앞에 갖다 놔봤자 글씨 같은 것도 작은 글씨 같은 보일 리가 없죠. Okay. And they can't even sit up on their own. Okay. 그래서 뭐 on their own의 뜻은 그들 스스로란 뜻이죠. 자기의 힘으로. 그럼 they에 대한 얘기는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baby 나오는 것도 한 살 이하의 아기들 얘기하는 거죠. 한 살 이하의 아기들. Babies under 1 year old 이 말이죠. Can't even sit up. 뭐 하고 있을 수도 없다. 그렇죠. 스스로 앉아 있을 수도 없다. 그러면 뒤에 이제 A에서 클리어겠어요? 안 클리어겠어요? 클리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기가 한 살 이하라면 대답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확실한 이유는 눈도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혼자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무슨 컴퓨터야?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but 나왔습니다. but. 그러니까 한 살 이하의 아이와 한 살 이하의 아이가 아닌 경우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but after their first birthday. 그래서 몇 살이 지난 이후에? 그렇죠. 한 살이 이제 첫 번째 생일 이후니까 한 살이 지난 이후에 People have different answers to the question. 네, 그래서 사람들은 뭘 갖고 있다? 그렇죠. 서로 다른 대답을 갖고 있죠. 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The question에 대한 얘기? 그렇죠. 첫 문장인 거죠. 그렇죠. How soon is it too soon to start keys on computer? 아이들이 몇 살부터 컴퓨터를 시작하는 게 너무 이른 걸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some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뭐 일단 다 읽어보면 아마 알겠지만 some 다음에 others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뭘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서로 다른 답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고요가 여기까지인 거죠. 그렇죠? 또 이런 대답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가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분분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Some people more the idea of exposing 3-year-olds to computers. 그래서 뭐 단어 expose 노출시키다 이 말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둘 중에 어느 걸 고를지는 아직은 잘 모르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they 이 문장 있죠? they 이 문장을 읽어야지 둘 중에 뭐를 고를지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동의한다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다란 말이죠. 동의한다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다인데 뭐한 그러니까 몇 살이야? 몇 살짜리 아이? 세 살짜리 아이를 컴퓨터에 뭐 하는? 노출시키는 아이디어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는 지금 이제 동의하는 의견, 세 살짜리 아이들 컴퓨터에 노출시키면 동의하는 의견을 가지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가지는 그 사람들 대신에 오죠, 이 데이는. 오케이. 그래서 insist 뭐 한대요?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거 보이죠? 이런 구조 여러분들 뭐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페런츠하고 스티뮬레이트 사이에 슈드가 생략된 구조죠. 그래서 무슨 시제이더라도 여기에 스티뮬레이트의 형태가 뭐가 될 수 있다? 동사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거. 여기 슈드가 생략됐습니다. 오케이. They insist that prevent should stimulate their children in the traditional ways. 일단 stimulate의 단어의 뜻은? 그렇죠. 그러면 이로 시작하는 같은 말. 뭔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 그렇죠. encourage가 가능하겠죠. 그렇습니까? stimulate, encourage their children. 그러니까 여기에는 stimulate 단어의 뜻은 자극을 주다인데 성장을 시키는 걸, 교육적 자극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여기 앞에 나왔던 저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이렇게 한답니다. 부모들이 자극을 줘야 하는데 누구의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통적 방법 전통적 방법 뒤에 쭉 나오는 거죠. 뭐를 통하여 독서나 스포츠나 놀이와 같은 됐습니까? 그러면 3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익스포징 시키는 아이디어에 어그리하겠어? 디스어그리하겠어? 그렇죠.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3살 이하의 아이들은 독서라든지 스포츠나 플레이 같은 걸 해야지. 그 뒤에 instead of computers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컴퓨터를 일찍 노출시키는데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discourage가 그래서 맞아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55번 문제의 특징은 각각을 고르는데 뒷부분을 봐야지 고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게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짜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앞에 거 읽고 다음 거 고를 수 있으면 편한데. 오케이, 그러니까 좀 뭔가 애매한 상황에서 뒷글을 읽어야 되는 이런 식의 형태죠. 자, some 나왔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others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순간 쭉 읽다가 others 나온 순간 아 이제 앞 사람들과 다른 의견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겠구나라고 바로 캐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however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 사이에다가. Others argue that, 뭐 argue랑 비슷한 단어로 앞에서 쓰였던 건 insist가 있죠, 그렇죠? Argue that only exposure to computer is helpful in adapting to our little world.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exposure 나왔고 뭐 adapt to 나오죠, 그렇죠? Adapt to 뭐뭐에 적응하다. So in doing 나왔으니까 뭐뭐 하는데 있어서 이 말이죠. In adapting to.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논쟁합니다. 대디아를 겁맞는 대신에 대디아를 뭐 이런 노출이죠. 이런 노출. 그렇죠? 여기 computers인데 여기 is인 이유는 주어가 computers가 아니고 뭐니까 only exposure니까 is가 맞아야 되겠죠. 여기다 are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to computers는 그냥 꾸며주는 말입니다. 컴퓨터에 대한 이런 노출이 is helpful 도움이 된다. 뭐 하는 데 있어서 our digital world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디지털 월드인 거죠. 어느 순간에도 항상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니까 거기에 adapt to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야 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early exposure를 지지하는 거겠죠. 일찍 노출시키는 걸 좋아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대인은 이번에는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early exposure를 찬성하는 쪽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ey believe the earlier kids start to use computers, the more 어쩌고저쩌고 they will have when using our little devices. 그러니까 the earlier, the more 보이죠? 그렇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좀 빨리 노출시키는데 동의하는 사람들 믿고 있습니다. 더 일찍 누가 뭐 할수록 아이들이 그렇죠, 컴퓨터 사용을 시작할수록 그러면 여기에 더 많은 familiarity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더 많은 뭐를 가지게 된다? 더 많은 친근함, 익숙함 하면 되겠죠. 더 많은 익숙함을 가지게 된다. Reluctance는 뭐예요? 꺼림. 그러니까 너 컴퓨터로 뭐 과제 같은 거 내면 어떤 애들은 아 컴퓨터로 과제 하는 거 되게 좋아 재밌어 빨리 할 수 있고 좋아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아 컴퓨터로 과제 하는 거 싫은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빨리 노출시킬수록 familiarity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When using other digital devices, 그래서 다른 디지털 디바이스 장치들을 사용할 때 더 많은 익숙함, 친숙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케이, 전체 구조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아이들이 컴퓨터 사용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 다음에 명확한 답은 하나 있어. 한 살 이하면 애들 뭐가 보인다고 시력도 제대로 발달 안 됐고 혼자 앉아있는 게 못하는데 뭐한 살짜리한테 스마트폰을. 하지만 이제 나이가 좀 더 지나가고 되면 한 살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빨리 하면 안 돼,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디지털 월드에 살고 있으니까 빨리 familiarity를 높여주는 것이 더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라는 글의 기준입니다. 네. 뭐 하다가 질문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When we don't want to believe a certain claim, we ask ourselves, must I believe it? Okay. 그래서 claim 뜻이 많은데, 뭐 claim이 딱 뭐 뜻이 있나? 주장, 뭐 요청,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주장하다, 요청하다, 뭐 이런 뜻도 있죠. 그럼 여기서의 뜻은 일단 품사는 명사죠. 그렇죠? 주장이란 뜻으로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첫 문장을 읽고. 우리가 뭐 할 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뭐를 믿고 싶지 않을 때 어떤 특정한 주장을 믿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뭐 내가 이걸 믿어야 돼?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를 인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들을 듣고 그 다음에 뭐 세월호 인양했을 때의 뭐 비용이 얼마 든다 거의 뭐 조단위까지 든대 그러면 빨리 인양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에이 사실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몇 쪽까지 짜지식이나 들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아 세월호 그거 뭐하러 인양해 그냥 놔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오히려 믿는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인 첫 문장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어떤 구체적인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찬성하면 그걸 믿고 싶어 하는 거고 찬성하지 않는 거면 구체적인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말고는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고 싶어 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견과 배치되느냐 같이 맞아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Must I believe it? 이라고 자기 자신한테 묻고 Then we search for contrary evidence. And if we find a single reason to more the claim, 뭐 길어지니까 일단 evidence까지. 그런 다음 우리가 뭐 한답니까? 찾는 거죠. 뭐를 찾습니까? 그렇죠. 정반대되는 증거는 말이죠.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그 주장을 뭐 할? 여기에 이제 a certain claim에 대한 반대되는 증거인 거죠. 반대되는 증거. 어떤 특정한 주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지 않은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뭔가 주장이 나왔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에이 믿어야 돼? 뻥 같은데 가짜 뉴스 아니야? 이런 다음에 뭘 찾아다닌다? 반대되는 자기가 기존에 믿고 있던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러니까 그 certain claim을 뭐한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을 찾아다닌다. And if you find a single reason. 자, 여기 single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if we find a single reason to doubt the claim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읽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single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일단 doubt 들어와서 여기까지 해석하면 만약 우리가 찾게 된다면, 그죠? 만약 찾게 된다면 뭐를 찾게 된다면 단 하나의 이유죠. 딱 하나의 이유. 그렇죠? 이유는 이유인데 뭐 할 이유? 그 주장, 내가 믿고 싶어하는 주장, 안 믿고 싶어하는 주장? 그렇죠. 안 믿고 싶어하는 주장을 뭐 할? 의심할 딱 하나의 이유만이라도 우리가 뭐 하게 되면? 찾게 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야, 뒤 컨트롤리 에비던스가 스트롱한 거야, 약한 거야? 약한 거죠. 딱 하나만 찾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검색해봤는데 딱 하나만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We can dismiss the claim. Dismiss의 뜻은 버리다. 그렇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내가 믿고 싶지. 여기에 이제 더 클레임을 그냥 낮추는 게 아니고 믿고 싶지 않았던 이란 말을 놓고 해석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믿고 싶지 않았던 주장을 뭐 하게 된다? 버릴 수 있게 된다. 아, 뭐 저거 뻥이야. 가짜 뉴스네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이코로지스트를 등장시킵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어떤 주장을 들었을 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야? 가짜 뉴스 아니야? 한 다음에 반대되는 증거를 내가 기존에 믿고 있던 거 뒷받침할 증거를 막 찾다가 딱 하나라도 뭐 하게 되면 상대방의 주장을 뭐 할 수 있는 뒤엎을 수 있는, 다우트할 수 있는, 저게 뻥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는 딱 하나의 뭐만이라도 찾으면 이유라도 찾게 되면 핑계거리예요. 또는 그 이유 찾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더 이상 사실이야, 가짜뉴스네라고 지나갈 수가 있다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심리학자들이 now have numerous findings on motivated reasoning, showing the many tricks people use to search the conclusion they want to reach.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쌍따옴표에 있는 단어 있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 읽어봤더니 motivated reasoning이래. 그쵸? 이런 개념어죠. 개념어.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 여기에서 이게 motivated reasoning이 뭔지 지금 딱 냄새가 딱 뭐가 나냐. 이 뒤에 있는 것, 이 뒤에 나올 내용보다 motivated reasoning을 설명하는 글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앞에 나온 상황은 뭐냐? 모티베이트 앞에 지금 구체적인 어떤 뭐 되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떤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when부터 시작해서 이 앞 문장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when부터 시작해서 이 앞 문장까지가 모티베이티드 리즈닝을 하는 어떤 단계를 얘기한 거예요. 모티베이티드 리즈닝의 뜻은 뭐예요? 오케이. 모티베이티드는 동기를 가지게 된 이런 뜻이고 리즈닝은 합리화 이런 거죠. 그렇죠? 동기를 가지게 된 합리화. 동기를 갖고 있는, 동기부여된 합리화가 뭐냐? 동기부여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기부여된 이란 얘기는 아무래도 동기부여된 게 뭐예요? 억지로 시키는 겁니까? 지가 스스로 하는 겁니까? 지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합리화는 뭔데? 그러니까 합리화라는 게 뭐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나쁜 의미로도 많이 쓰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선생님이 야, 넌 지금 수학 선생님 좀 올려야 되겠어. 뭐 수학 공부 좀 더 해라. 이런데 내가 막 지금 막 연락에 막 뭐 과학 공부 막 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과학 공부하고 있는 이유로 자기 스스로 막 생각하면서 난 이렇기 때문에 과학 공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런 게 합리화인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근데 동기부여된 합리화라는 건 지가 스스로 막 뭐 해가지고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동기부여된 합리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numerous 단어 뜻은 수많은 이 말이 수많은 많은 수의 많은 개수의 그 다음에 showing은 왜 이꼬라지예요? 무슨 부분입니까? 뭐좀더 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Matrix, 여기 트릭스하고 피플 사이에 트릭스하고 피플 사이에 4시 좀 시작했으면 끝은 콩콩까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투리치는 무슨 용도가? 평용사 제공법이죠. 트릭스를 또 꾸며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투리치가 꾸며 이 투리치가 형용사의 끝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꾸미는 말 속에 꾸미는 말이 또 들어있는 거죠. day부터 day 1 to which 안에 conclusion을 또 꾸며주는 말이 있는 이런 구조인 거죠. 형용사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트릭을 꾸며주는 말이 뒤에 쭉 전부 다 트릭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입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아니 뭐 심리학자들이 이제 갖고 있답니다. 뭘 갖고 있대요? 많은, 수많은 발견이죠. 그쵸? 뭐 결론도 내렸단 말이죠. 증거가 많다는 얘기죠. 뭐에 대한, motivated reasoning에 대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슈잉이 하는 역할은 보여 증명하면서라는 뜻이니까 분사구문이죠. 증명하면서니까. 분사구문. 증명하면서, 보여주면서. 뭐를 보여주면서 많은 속임수인 거죠. 많은 속임수. 여기에 트릭이란 단어의 뜻이 속임수고 앞에 합리화라고 했죠. 합리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킨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그게 어떻다? 트릭을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길 가다가 쓰레기를 버렸어. 어, 이거 들고 가다 버렸어. 버리면서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 근처에 쓰레기통 없네. 아마 내가 뭐 한 10분 동안 이거 버리려고 들고 다녔는데, 어? 버릴 데가 없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보이는 거야. 이런 거 보고 합리화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많은 속임수들,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속임수인 거죠. 그렇죠? 또 속임수는 속임수인데 뭐 하기 위한 속임수? 도달하기 위한 속임수 거죠. 어디에 도달하기 위한? 결론이죠, 결론. 결론은 결론인데 그들이 뭐 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세 글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라 그래 답정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뭐하면 하는데 대답만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난 어차피 이걸 버리려고 했어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근데 걷다 대고 그냥 아우 이 근처에 쓰레기통이 없네 라고 자기 자신을 뭐 한다는 얘기야 속인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경험들 없어요? 살면서? 어? 없나요? 있죠. 자기 합리화하는 경험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부모들이 애들 때리면서도 뭐 자기 합리화 시키잖아. 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때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네, 그 다음에 When subjects are told that an intelligence test gave them a low score, they choose to read articles. 어쩌고저쩌고 이건 이제 둘 중에 뭘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잘 파악했으면 둘 중에 고르라는 걸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됐다면 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criticizing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subject. 자, 이 subject 조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르죠? 피실험자. 그렇죠. 이거 피실험자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주제나 과목이 아니고 피실험자가 뜻입니다, 이건. 됐습니까? 왜냐하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intelligence test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subject의 뜻이 되게 많은데 뒤 여기에 intelligence test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주제 과목이 아니고 피실험자. 그래서 뭘 받은 피실험자의 인텔리전트 테스트를 받은 피실험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when subjects are told that an intelligence test gave them a low score. 그래서 인텔리전트 테스트를 친 사람들 하면 되겠죠. 여기 subject 뜻은 피실험자니까. 인텔리전트 테스트의 뜻은 지능시험이죠. 지능시험. IQ 테스트 아시죠? IQ 테스트 받은 사람들이 뭐 했을 때? 들었을 때 뭐가 그 IQ 테스트 결과가 그들에게 뭘 줬다라는 사실? 낮은 점수. 너 IQ 80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여기 돼 있는 더 서브젝트 친구도, 비지점자들이 뭐 한대요? Just read. 읽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Articles. 글들인 거죠, 글들. 글들을 읽기로 합니다. 뭐 하는 글들? 그렇죠. Criticizing the validity of iTest. Validity가 뭐예요? 유효성, 타당성. 이런 거죠, 유효성. 반대말은 in을 붙입니다. Invalidity 하면 무용성. 그러니까? 예, IN. 이건 valid, invalid라고 해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valid, 유효한, invalid, 무효한. 뭐 쿠폰 같은 데 보면은 뭐 언제까지 쓰세요? 이게 validity를 나타내는 거죠. validity, duration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뭐 IQ 테스트의, 지능 테스트의 유용성을 뭐 하는? 비난하는, criticizing 하는 article을 뭐 하기로 한다? 읽기로 한다. 아, 그 IQ 테스트 이거 뭐 받아봤자 우리 지능을 제대로 측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막 읽는단 말이죠. 그쵸? 자기가 낮은 점수 받은 거에 대해서 탐닝하는 거죠. When people read a fictitious scientific study, reporting heavy caffeine consumption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breast cancer. 오케이, 빨리 볼까요? 오케이, 사람들이 뭐 할 때? 오케이, 픽티티우스가 뭡니까? 가상의. 그렇죠, 가상의. 됐습니까? 그러니까 픽션 아시죠? 픽션. 픽션이 꾸며낸 거고 논픽션이 실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꾸며낸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 실험의 내용인 거예요. 실험의 내용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 연구를 사람들이 읽은 거죠. 근데 진짜 결과가 아니고 뭐 꾸며낸 과학적 결과를 뭐 근데 과학적 결과 스터디인데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뭐를 알려줍니까? 엄청난 카페인 소비가 be associated with 관련이 있다. 뭐와 관련이 있다는 증가하는 위험성이죠. 유방암이죠. breast cancer. 그렇죠. 그래서 유방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연관성이 높다라는 거, 카페인 들어있는 거 많이 드시면요 유방암 위험이 높아집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꾸며낸 가짜 과학적인 연구를 사람들이 읽었을 때, when people read 했을 때 이제 위민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유방암 보통 여자들 걸리니까 위민은 위민인데 who were heavy caffeine drinkers find 그래서 뭐 뭐야, 커피를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여자들이 find 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뭘 find 하게 되냐면, 그렇죠. 더 많은 오류를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오류를 지적한다. 인더스트리, 그 연구 속에 들어있는, 두 레스, 누구보다는, 여기에 두에 대한 얘기. 뭐? 드링크? 아니죠. Find more errors 대신 왔습니다. Find more errors in the study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것보다 덜 카페인 중독된 여성들이 뭐 하는 것보다 에러를 발견하는 것보다. 됐습니까? 수학에서 뭐지? 기빨리고 왔냐 또? 어? 자,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는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그렇죠.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한테 이거 카페인 많이 드시면 유방암 위험이 높아져요. 이런 거 이런 연구를 딱 보여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뭐 이 실험에 이러이러한 오류가 많아요. 뭐 보니까 이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실험 대상군이 뭐 잘못됐다라든가. 뭐 혹시 이 실험은 뭐 유방암 걸린 사람들 대상으로 해 갖고 실험하면 100% 다 유방암 걸렸을 거 아니에요. 실험 대상군이 좀 이상합니다. 뭐 다른 이유로 이 사람들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도 막 지적을 잘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계속 뭐 할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그렇죠. 커피를 계속 마실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 실험 이상해.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로에 있는 거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실험 가짜 실험 결과를 보여줬다는 뜻으로 이렇게 괄호에서 잘 안 나오던 어떤 녀석이죠. 그러니까 전체 글은 믿고 싶지 않은 걸 들었을 때 인간이 보통 하는 행동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것을 갑자기 신념을 뭐 자기가 이런 뭐 어떤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바로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는 않죠. 그렇죠? 자기가 믿던 것을 계속 믿을 수 있는 아니야 아니야 내 생각이 맞을 거 내가 잘못 생각하지 않았어라고 할 거리들을 막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하나라도 이게 싱글 리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 찾으면 자기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어,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은 100개고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는 게 1개인데도 불구하고 1개를 보고 내 생각이 계속 맞잖아 라고 한다는 얘기. 네. 네. 그 이제 슬슬 자기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끄적여 놔야 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뭐 아니면 뭐 2학년 여름방학 때 뭐 하라고 했는데 조금 조금씩 자기 속에서 뭐 끄적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뭐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쓰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쓸 때 우리 뭐 능동태 수동태 배웠잖아. 그렇죠? 수동 그러니까 뭐 국어의 피동이라고 그러죠. 피동 피동의 형태로는 글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 결여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항상 능동적인 형태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Okay, feeling and emotion are crucial for everyday decision making. Okay, 그래서 일단 crucial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렇죠? 뭐 다 이건 동의어들 되게 많은데 알아둬야 된다. 뭐 critical 이런 거 있죠. crucial, critical, 뭐 very important의 뜻인 거죠. 영영풀이한 전부다. 그러니까. Okay, 그래서 일단 감정 뭐 감정이란 말이 똑같은 얘기네요. 이거. 그러니까 감정이 엄청 중요하다 했습니다. 감정이 엄청 중요해.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뭔가 결정을 내릴 때만이죠. 일상생활에서 decision making 하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감정이 중요하다. 그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이제 폰이 갑자기 고장나갖고 사러 갔는데, 뭐 그날 기분에 따라서 뭐 갤럭시를 살지 아이폰을 살지 뭐, 된다면 뭐 그런 얘기 나오겠죠. 이어질 내용이 뭔지를 미리 조금 넘겨짚게 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 일 때. 그대로 바른지 아닌지를 관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뉴로사이언티스트를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뉴로사이언티스트의 뜻은 신경과학자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떤 객관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필링이나 이모션은 주관적인 거죠. 그렇죠?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고 일단 등장했습니다. 뭐 심리학자를 등장시킬 줄 알았더니 뉴로사이언티스트가 등장합니다. 뉴로사이언티스트 안토니오 어쩌고저쩌고 studied people who were perfectly normal in every way except for brain injuries that damaged their emotional systems. 이 사람이 연구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완벽하게. 그렇죠. 완벽하게 정상적이었던 사람이죠. Who were perfectly normal in every way. 모든 측면에서 이 뜻이죠. 모든 측면에서 완벽했, 근데 시제가 과거네요. 그렇습니까? 완벽했, 스터디드가 과거라서 뭐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완벽했던, 자, except for는 뭡니까? 그렇죠. 이거 빼고, 이 말이죠. 이거 빼고. 그렇습니까? 뭘 빼고는 그러면, 그렇죠. 뇌 손상을 제외하고, 뇌 어떤 부분을 손상이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간 거고요. 그래서 뇌 손상은 뇌 손상인데, 뭐한? 데미지를 준 거죠. 그렇죠. 뭐에 데미지를 준? 그렇죠. 감정 시스템에. 그러니까 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에 어떤 뭐 어떤 사고 때문에라고 뭐 어떤 이상이 생긴 그런 사람 대상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그렇습니까? 딴 건 다 괜찮은데 감정을 어떤 한 부분에 사고가 나서 뭐. 오케이. 그래서 as a result 이제 실험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As a result, they were to make decisions or function effectively in the world.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첫 문장에서 feeling and emotion are crucial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연구한 대상이 emotional system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니까 여기에는 앞에를 보고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enable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는 뭐 데미지 받은 사람들이죠. 데미지 받은 brain damage, brain injury 가진 사람들이 were unable to make decisions. 그래서 뭐 할 수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거나 또는 function effectively 뭐 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효과적으로 이게 function은 동사로 쓰인 거 아시죠? 앞에 생략된 말은 they were unable to가 생략했죠. They were unable to function effectively. In the world는 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일상생활 속에서 뭐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딴 건 다 괜찮은데 감정을 어떤 조절하는 파트에만 뇌 부분만 손상을 갔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결정을 못 내리고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못 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뭐 why는 우리가 뭘지 항상 둘 중에 뭘지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습니다. Why they could describe exactly how they should have been functioning. They couldn't determine where to live, what to eat, and what products to buy and use. Okay,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에 설명에 나온 결과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굳이 해석은 확실하게 뭐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내가 생각한 건 그대로 맞으면 굳이 뭐 또박또박 해석하지 않고 빨리 지나가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while의 의미는 반면의 거죠. 반면에.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should have been functioning 하면 이거는 과거의 후회를 표현하는 거죠. should have PP 보이시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 할 수 있었던 반면에 그렇죠. 묘사할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던 반면에도 그렇죠. 무엇을 그들이 어떻게 뭐 여기에 functioning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뭐 일을 해야 했었는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기능을 수행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만 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었던 반면에 묘사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됐어요. 이랬어야 됐어요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뭐는 they couldn't determine. 뭐 determine은 decide죠. 그들은 결정을 못 내린 거죠. 어디에 살아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그리고 또 그렇죠.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아니, 사고 사용해야 할지 이런 것을 그렇죠. 결국 결정 장애가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까? This finding 뭐 일단 contradict support인데 일단 contradict의 뜻은 그렇죠. 반박하는 거고 support 뒷받침하는 거죠. 반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발견, 자 이러한 발견은 어떤 시스템이 망가졌더니 이모셔널 시스템이 망가졌더니 뭘 못하더라? 디터민을 못하더라? 디사이드를 못하더라? 결정장애가 왔다라는 발견이죠. 예, 뭐 반박할 수도 있고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The common belief that decision making is the heart of rational logical thought. 오케이, 그래서 일단 common belief가 나왔습니다. Common belief. Common belief의 뜻은 그렇죠. 흔한 믿음이니까 상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상식.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하게 막연하게 믿고 있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믿고 있던 사실. 자 이제 that이 떴습니다. that은 뭐한 놈일까요? 관계사일까요? 동격인 거죠. 동격. 그러니까 관계사는 아닙니다. 근데 마치 관계사처럼 보입니다. 늘 동격은. 구분하는 방법은 수빈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뒷부분이 어떻다? 완벽하다라는 걸 통해서 동격임이 그러니까 여기에 common belief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뒷부분 보면 decision making is the heart of rational logical thought. 그래서 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의사결정은 뭐다? 핵심이다. 뭐의 핵심? 그렇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의 핵심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 상식을 또 넣을 자리가 없다. 상식이란 말을 또 넣을 자리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누구는 뭐다 이러면서 끝난 완벽한 문장이니까 얘는 동격에 대해서 이기 때문에 위치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발견이 흔히 믿고 있는 뭐 그러니까 rational logical thought의 heart가 decision making이라는 것을 뭐 해준다? 뒷받침해 준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반박하는 게 아닌 거죠. But modern research shows, but 떴습니다, 근데. But modern research shows that the effective system provides critical more to your decision making by helping you make rapid selections between good and bad, reducing the number of things to be considered. 그러면 일단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라 이러면 되겠죠. 현대적인 연구가 또 증명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네요. 대신 겁맞는 데시겠죠. 데디아를
그래서 좀 더 근대적인 연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옛날 연구라는 얘기인가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서로 그러니까 이 뭐야 뉴로사이언티스트 안토니오 다마시오가 했는 연구와 비교한다. 비교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머나리스 조에서 대표에서 뭐 최근에 연구가 중요하고 있는 뭐를 뭐 어떤 뭐가 그렇죠. 정서적인 어떤 시스템이 준대죠. 그렇죠. 네. 뭐를 준답니까? 중요한 도움 아니면 방해겠죠. 그렇죠. 뭐 누구에게 그렇죠. 의사 결정 과정에게 말이죠. 뭐함으로써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둘 중에 뭐일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함으로써 그렇죠. 도와줌으로써 이 말이죠. 우리가 뭐하도록 그렇죠.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습니까? 오케이. Rapid의 뜻은 퀵이죠. 퀵. Fast죠. Swift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네가 뭐하도록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뭐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뭐해줌으로써 도와줌으로써 너의 결정 과정을 뭐해준다?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시스턴스겠어요? 인터퍼런스 도움이겠어요? 아, 도움이겠어요? 방해겠어요? 그렇죠. 도움인 거죠. 도움. 그러니까 그래서 effective의 뜻은 정서적인 알아두어야죠. effective하고 다르죠. effective 정서적인 정서적인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emotional 뭐 그러니까 effective는 emotional하고 같은 단어로 쓰인 거 지금. 정서적인 시스템이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도움을 준다. 누구에게 너의 디시전 메이킹 과정에게 모함으로써 네가 래피드 셀렉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거는 해주고 또 바이가 나는 또 바이가 생겼던 겁니다. 또 모함으로써 줄여줌으로써죠. 그렇죠? 뭐를 줄여줌으로써 그렇죠. 고려되어야 할 고려되어야 할 고려되어야 할 것들의 개수를 줄여줌으로써 네가 빠른 결정을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네가 너의 결정 과정에 뭔가 도움을 준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POST이 들어간 이유는 여기에 common belief 자 그러면 여기에는 support가 아니고 contradict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contradict가 맞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어떤 결정 과정은 뭐다 이성적이고 어떤 논리적 생 그러니까 여기 이제 레이션이나 레이셔널이나 로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션이나 로지컬을 뭐의 반대말로 쓸 수 있습니까? 이모션의 반대말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모셔널의 반대말인 거죠 이거. 그렇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감정적인 건 반대말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도?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결정 과정은 뭐다? 아주, 그러니까 막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을 어디서도 깬 거고, 앞에서도 깬 거죠. 여기서도 깼고, 그 다음에 또 뒤에서도 한 번 더 깬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컨트라딕트가 오히려 수정이 되었네요. 오케이. 글의 과정은 글은 조금 글의 순서는 좀 더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디스파인딩 이 문장 있죠. 디스파인딩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문장 있죠. 저 문장을 제일 끝에 넣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게 좀 더 좋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이게 지금 이 문장, this finding 문장, common belief, 일반적으로 믿음은 사람들이 뭐 어떤 뭔가 결정할 때는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생각해서 하는 거야. 라는 게 일반적인 믿음인데, 일반적인 믿음을 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글이 뭐라고 시작했냐. 처음부터 feeling과 emotion이 crucial 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연구 결과를 쭉 하면서 이제 어떤, 그 emotional 시스템의 데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인절이 가진 사람들이 뭘 못하더라 뭔가 디시전을 어디서 살아야 할지 where to live, what to eat 뭐 이런 거 못하더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정장애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또 다른 연구, 이런 거 있죠. 그쵸.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뭐 어떤, 이, 뭐야, 감정적 시스템이 뭐 하더라?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더라. 아, 여러분 결정 과정에 뭐 함으로써 빠른 선택을 하도록. 뭐 좋은 거, 아, 이거는 마음에 들어. 아, 이건 좀 왠지 끌려. 이거 얘기한 건데, 이건 좀 왠지 끌려. 여기에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못 받아들인 것 같아. 마지막 문장에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네가 여러분들이 뭔가, 뭐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이런 거 했을 때, 결정을 내릴 때, 자기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음식과 평상시에 싫어하던 음식 있잖아.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니면 뭐 내가 뭐 이성적으로 어떤 음식이 좋고 싫고 이렇게 보다는 내가 이거 평상시에 먹어봤으니까 맛있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뭐, 우리 점심 뭐 먹을래?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싫은 음식하고 좋은 음식을 일단 분리시키니까, 뭐 할 개수가 줄어드는 거야? 뭐 할 개수? 그렇죠. 고려할 것들의 개수가 줄어들잖아. 그 중에서 고른다는 얘기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이고 뭔가 이런 게 아니고 아, 나 이거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이걸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데 어시스턴스를 준다는 얘기죠.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뭐야 데미지 받은 사람들 평상시에 아, 뭐 이 음식은 왠지 느낌이 좋아. 이 음식은 왠지 느낌이 나빠.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선택해야 될 대상이 엄청 넓어졌고 선택해야 될 대상이 엄청 넓어지니까 아 도저히 못 고르겠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New technologies create new interactions and cultural rules. 오케이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technology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create가 나왔고 그 다음에 interaction 뭐 cultural rules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낸답니까? 새로운 그렇죠. 상호소통 방법과 그리고 또 문화적인 규칙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신기술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 그렇죠. 인터랙션이 또 의견 주고받는 거니까 또 문화적 규칙 뭐 옛날에는 뭐 그냥 뭐 아주 옛날 옛적에는 유선 전화로 뭐 전화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카톡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As a way to encourage TV viewing, social television systems now enable social interaction among TV viewers in different locations. 오케이. 그래서 뭐 as a way to 하니까 뭐뭐 하는 방법으로 써겠죠. to do 하는 방법으로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를 뭐 하는 방법으로 써 TV 시청을 장려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여기 그냥 텔레비전 시스템이 아니고 소셜 텔레비전 시스템즈랍니다. 그렇습니까? 뭐가 하나 붙었죠. 그냥 TV 시스템이 아니고 소셜 시스템즈니까 뭔가 이 개체들이, 여러 개체들이 뭘 이루어서, 그룹을 이루어서 뭔가 참여형이겠죠. 뭔가. 그렇죠? 이미 이것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소셜이 들어갔으니까 뭐 어떤 느낌 뭔가 여러 시기 모여서 뭘 하는 느낌 이러한 테러시스 now enable 이제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하도록 해준답니까? 소셜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사회적 소통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누구 사이에 TV 시청자 어디에 있는 그렇죠. 서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TV 시청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회적 소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오늘 뭐 새로운 드라마 시작했어. 그럼 새로운 드라마 보면 거기에 뭐 드라마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SNS에 뭐 보면 뭐 그 드라마에 대해서 이번에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뭐 이런 게 이상했어요. 막 댓글이 막 달리잖아. 그럼 작가들이 그런 것들 다 보죠.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대본에 반영한다는 이런 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는 전부 다 뭐 TV 뭐 보고 나면 다음날 버스 같이 타고 가는 친구들끼리 야 너 어제 그거 봤냐 이러면서 서로 소통하는 게 다였는데 지금은 직접 작가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까지 소통이 가능해진 수준이죠. 오케이 그래서 these systems 그러니까 these systems는 뭐가 가능해진 그렇죠 social interaction이 가능해진 시스템이겠죠. are known to build a greater sense of among TV using friends. 그러면 여기까지 읽어도 이거 isolation은 뭐고 고립이고 connectedness는 연결이니까 이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social interaction이 가능한 시스템은 알려져 있는 거죠. 뭐 한다고 알려져 있대요? 빌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뭘 빌드한답니까?
더큰 센스란 단어를 뭐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더큰 수준, 어떤 더큰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 큰 정도의 뭐를 연결을, 뭐, 더 큰 정도의 연결을 이렇게 한다. 뭐 사이에 TV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통이 된다. 인터랙션이 된다. 소셜 인터랙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이죠, 이거. 뭐, 유튜브 같은 것들, 댓글, 이런 것들, 댓글 남겨주세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걸 보고, 뭐, 댓글 달린 거 보고, 뭐,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유튜버, 뭐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반영해서 다음번 콘텐츠를 기획하고 하는 거죠. One field study focused on how five friends between the age of 30 to 36 communicated while watching TV at their homes. 자, 이제 이걸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 social television system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연구가 진행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필드를, 뭐, 특별히, 뭐, 필드, 여기서 뭐, 뭐가 있습니까? 없으냐? 현장 연구, 이러면 현장 연구.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실시한 연구를 원 필드 스터디라고 하면 되겠죠. 현장 연구. 한 현장 연구가, 소셜 테너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focused on,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죠? 예, 오늘 how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가면, 의문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했는지, 어떻게 뭐 했는지, 의사소통 했는지, 그렇죠? communicated 대신에 interacted 써도 되겠죠? 같은 비슷한 단어죠. 누가, 다섯 명의 친구들이요. 다섯 뭐, 또 연령대가 30에서 36세 사이에 다섯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상호 의사소통 했는지, 뭐 하는 동안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동안.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 의사소통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를 연구했답니다. 그래서 상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기술인 거죠. 그렇죠? 더 테크놀로지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소셜 인터랙션이 가능한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오케이, 뭐 이게 가능하게 했다 할 수도 있고 forbade 금지시켰다 할 수도 있는데 them to see 뭘 할 수 뭐 그들이 뭐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 중 누가 이 말이죠. 친구들 중 어느 사람이 TV를 시청하는 중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줬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what they were watching, 또 무엇을 보고 TV 보고 있는 사람 누구고 뭘 보고 있는지를 가능하게 해줬다. 그렇죠? 아, 이 사람 지금 뭘 보고 있고, 그럼 뭐 같은 거 보면서 같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같이 수다 떨 수도 있겠죠. 아, 저 여자 머리 스타일과 졸라 구리다 이러면서. 그렇죠? Okay. They chose how to communicate via social television. 그들이 뭐 결정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의사소통한 건지. Via의 뜻은 그렇죠. Through의 뜻이죠. 이거 뭐뭐를 통하여 소셜 텔레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의사소통할지를 선택했습니다. Whether through voice chat or text chat.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이것도 기술인 거죠.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보이스 채팅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문자 채팅하면서 뭐 어느 걸 할 건지 뭐 결정할 수가 있었고 The study 뭐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The study showed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A strong preference for text over voice. 여기 preference의 뜻은 그러니까 preference의 뜻이 서로 생뚱맞죠. 그렇죠. 속성이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호라는 뜻도 있죠. 관계가 없는 뜻인데 얘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속성인지 선호인지를 여러분들이 글을 전체 내용을 통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 여기서는 선호죠. 선호. 됐습니까?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보여줬는데 강한 선호도를 보였단 말이죠. 뭐에 대한 선호도? 그렇죠. 문자에 대한 선호도를 보였단 말이죠. 뭐보다는 음성보다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TV를 보면서 얘기할 때 서로 목소리로 대화하기보다는 문자로 아 저 뭐 문자로 저 여자 머리 스타일 둘이지 않냐 이런 문자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왜 자 목소리 그 말로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그렇죠? 근데 왜 이걸 텍스트를 왜 더 텍스트에 대한 프리퍼런스가 왜 더 강할까에 대한 얘기를 또 뭐 뒤에 이어져서 나올 수 있겠죠. Users offered two key reasons for text chat. 지금 여기에 지금 preference라는 단어를 몰랐던 친구들은 preference의 단어가 뭔지 몰랐으면 여기서 헤매겠지만
프리퍼런스라는 단어의 뜻을 알았던 친구는 당연히 favoring을 부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용자들이 얘기했단 얘기인 거죠. offered, 뭐, 제공했던 얘기니까, 뭐, 예를 들었다, 이런 거죠. 두 가지 핵심적, 여기 키에트는 핵심적이라고 하면 되겠죠. 두 가지 핵심적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죠. 이용자들이. 뭐에 대한 텍스트 채팅의 좋아함의 선호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favoring하고 preference하고 같죠, 지금. 여기 동명사 예를 들어서 하니까. strong favoring, strong preference. 자, 그래서 텍스트가 더 좋았던 첫 번째 이유. text required. 그래서 텍스트시 요구하는 거죠. 뭘 요구했습니까? 그렇죠. 더 적은 노력과 집중. 됐습니까? And text chat가 생각했고, text was more enjoyable. 어떻게 더 즐길거리가 많다. 더 재밌다는 얘기인 거죠. 그보다는 voice chat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사람, 애들이 돈, 뭐, 우리 딸내미도 가끔씩 아빠 나 3,000원만 결제할게. 뭐, 이러면서 뭘 사던가요? 이모티콘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텍스트 채널 이모티콘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인조이어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second 두 번째로 study participant 조이너죠. 그래서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여기에 view 나오면 뒤에 as 있나 봤더니 아니나 그럴까 얘가 있네요. 그러니까 view A as B죠. view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죠. 그래서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라봤다. 뭘 바라봤다? 텍스트 챗을 바라봤다. 더 어떻다고 더 예의 바르다고 폴라이트 하더라고. 그렇습니까? 글의 전체적인 구조는 새로운 기술의 새로운 어떤 의사소통 방식과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규칙을 만들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TV를 사람들이 이제 요새 뭐 공중파 TV보다 유튜브 보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뭐 유튜브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소셜 TV. New enjoyable social interaction among TV viewers in different locations. 뭐, 서로 당연히 떨어져 있으면 뭐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보는 거에 대해서 뭐, 내가 혹시 영어로 소통만 가능하다면 캐나다 친구랑도, 미국 친구랑도, 호주 친구랑도 같은 걸 보고 같은 의견, 뭐, 어떤 의견,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시스템이 뭘 형성한다? 더 강력한 어떤 연결을 만든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현장 연구가 실시됐는데, 뭐 연령대는 뭐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뭐, 한 6살 정도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이 차이를 크게 보지만, 외국인들은 뭐 이런 차이는 별로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난다라고 여기고요. 어쨌든, 뭐, 이 연령대를 선택한 이유는 어느 정도 뭐, 나이도 들었고,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겠죠. TV를 지금 보는 어떤 식으로, how communicate 되는지를 봤더니, 그러니까 뭐, 이 기술이,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면, 목소리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더 좋아했는데, 텍스트 챗을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 첫 문장하고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의사소통법과 새로운 컬처럴 룰을 형성하는 얘기는, 옛날에는 어떤 인터랙션 방법이 편했는데, 보이스가 편했는데 지금은 텍스트가 편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끝난 건가요? 네 개 더 남았어요. 와, 알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카톡을 연결 안 할까?
Okay. Many successful people tend to keep a good bedtime routine. Okay. 그래서 일단 뭐 successful people 그다음에 keep a good bedtime routine 나왔죠. 그러니까 뭐 성공을 위한 비결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까? Okay. Tend to d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Keep a good bedtime routine. 뭐 루틴은 뭐예요? 그렇죠. 뭐 어떤 반복적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반복적인 거. 좋은 어떤, 뭐, 잘 때, 루틴을 갖고 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그 사람들 관찰하고 나서 성공의 비결은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제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의 글입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는 거. They take the time just before bed to reflect on or write down three things that they are for that happened during the day. 자, 보겠습니다. 일단, reflect on. 중요합니다. 이거. 그쵸? 이것도 reflect가 조금 서로 관계없는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어서. 일단 여기서는 reflect on 뭐 하답니까? 그쵸. 되돌아보다. 됐습니까? 반성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반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반사하다도 되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생각해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 반사하다. 네, 반사. 빛을 반사하다 할 때 그 반사. 반사하다도 되고. 나는 깊이 생각하다도 됩니다. 여기서는 깊이 생각하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regretful이지 thankful이지는 뒤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죠. 루틴을 갖고 있는 good bedtime 루틴을 갖고 있는 successful people들은 그들이 시간을 갖는 거죠. 그렇죠. 언제냐 하면 바로 자기 전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2는 시작됐는데요. 여기 타임을 꾸며주는 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할 시간? 이렇게 할 시간이죠. 그렇죠. 깊이 생각하거나 쓸 시간이죠. 뭘 쓰는가? 세 가지인데 그들이 뭐 후회하는 거 아니면 감사할 둘 중에 하나겠죠. regretful. 후회하는 thankful. 감사할. for that.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죠? 여기 대시 생각했습니다. 대답 이상하니까 어차피 생각을 해가지고 직격감은 아 뭐야 그 뭐야 여기에 이것이 뭐 that happened during the day 그래서 뭐 그날 하루 동안이죠 그날 하루 동안 발생했었던 뭐 후회할 세 가지 아니면 감사할 세 가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뒤를 봐야 되겠네요 keeping a diary of things that they appreciate 나왔네요 됐습니까? Reminds them of progress they made that day in any aspect of their lives. Okay, 그래서 일기 쓰는 것이죠. 그렇죠. 뭐에 대한 일기, things에 대한 거죠. 시작됐고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할, 그렇죠. 그들이 감사할. 그러니까 여기에 that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이 감사할 것들에 대한 일기를 쓰는 거. 이게, 뭐, 여기에 remind s 꼭 붙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keeping a diary가 중요하니까. 그들이 감사할 것에 대한 것들을 쓰는, 일기 쓰는 것이. 그 다음에 remind a of b죠. a에게 b를 잊지 않게 해주다. 상기시키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뭐를 상기시켜주면 됩니까? 그렇죠. progress니까 뭐예요? 진척 상황, 진행을 얘기하는 거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진척 상황은 진척 상황인데 그들이 뭐 하는, 그렇죠? 그날 하루 동안 해낸 하면 되겠죠, 메인 한. 그들이 하루 동안 해낸 진척 상황. 어떤 측면에 있어서 in any aspect of their life, 그들의 삶의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이거 뭐 별로 해석 못해도 상관 하나도 없는 덩어리죠, 그렇습니까? 근데 aspect 같은 단어는 자주 등장할 거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해도 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들이 하루 동안 해낸 어떤 진척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appreciate와 담겨 있는 thankful이 당연히 맞겠죠. 감사할 세 가지를 생각하거나 또는 쓸 시간을 갖게 된다는 얘기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면 이렇게 또 감사해야 될 것을 뭐 생각해보거나 쓰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들이 아 내가 어디까지 왔어, 내가 어디까지 왔어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해준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it serves as a key way to stay motivated, especially when they experience a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게 딱 좋죠. 왜냐하면 it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일단 to keeping a diary of things that they appreciate 이거 대신 맞죠. 그들이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 얘기를 쓰는 것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serve는 원래 제공하던데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as가 나왔죠. 그렇죠. 뭐로서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죠. 핵심적인 방법으로서 역할한다. 형용사적으로 꼽혔고요. 핵심적 방법은 방법인데 뭐하기 위한 그렇죠. 동기 부여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고 이런 거죠. 동기가 부여되어 있으면 뭔가를 막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서 역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specially 특히 그들이 뭐 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성공을 겪을 때 계속 뭐 모티베이트 돼 있어야 되겠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겠어요? 당연히 어려움. 그렇죠. 어려움을 겪을 때 모티베이트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특히 그러니까 여기는 키가 돼. 둘 중에 뭘 고르냐는 앞에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especially라는 말이 와 있죠. 그렇죠. 특히 어떨 때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In such case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뜻인데 뭐를 겪는 상황에서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드쉽을 겪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특히 고마워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뒤에 쭉 나와 있겠습니다. Many people fall easily into the trap of replaying negative situations from our hard day. 그래서 그러니까 fall into trap 하면 되겠죠. fall into trap 하면 뭐예요? fall into trap 도체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거 있죠.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도체 빠진대죠. 그렇죠. 뭐이 더 그렇죠. 한 번 더 플레이하는 거 재생하는 거죠. 그렇죠. 뭐를 재생합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부정적인 상황을 한 번 아 그때 아씨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거. 그러니까 좀 하루에 힘든 하루에서 부정적 상황을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러한 덫에 쉽게 빠진다. 뭐를 겪을 때? inner hardship을 겪을 때. in such case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죠. but not so successful 한 people들은 뭘 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but regardless of how badly their day went, successful people typically 뭔가 이제 the trap of negative self-talk죠. 그렇죠? the trap of negative self-talk의 뜻은 뭐의 뭐 부정적 혼잣말이라고 하면 되겠죠. 부정적 혼잣말에 덫을 뭐 하겠습니까?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뭐, typically의 뜻은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 regardless of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면 regardless of how badly their day went 하면 그렇죠. 그들의 하루가 얼마나 형편없이 지나갔는가에 관계없이 그렇죠? 누구나 하루가 얼마나 족같았는지에 관계없이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죠. 네거티브 야 이 새끼야 너 그때 왜 그랬어 자기 머리 막 때리고 이런지 안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아 나 그때 그랬었지. 고마워. 나한테 고마운 일이야. 오히려 이상한 놈들이죠. 그런 게 있어. 그렇죠. 당연히 후회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That is because they know it will only create more stress.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는 이유,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 셀프톡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뭐 하고 있길래 이번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것은 뭐 대신 뭐냐라고 누가 부르신다면 그래서 더 트랩 오브 네거티브 셀프톡이죠. 그렇죠? 더 트랩 오브 네거티브 셀프톡이 will only create 오직 more stress 짜증만 더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 됐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에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From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아주 옛날로 보도록 하네요. People have asked questions about the world and their place within it. Okay. 뭐, 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다 뭐, 그렇죠.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말이죠.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사람들이 뭐, 현대 완료적으로 물었으니까 계속 물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세상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그들이 삶의 터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의 삶의 터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해온 질문이 뭔지 그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for early societies, the answers to the most basic questions were found in 자 이제 for early societies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로서는 초기 사회에서는 하면 되겠죠. 초기 사회에서는 뭐에 대한 뭐가 그렇죠.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그렇죠. 발견되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발견되어졌다는 얘기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졌다. 그렇죠. 어디에서 종교에서겠죠. 종교. 그렇죠. 과학이 아닌 걸로. 그렇죠. 얼리 소사이어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얼리 소사이어티의 과학적으로 좀 문제 해결을 하지는 않았죠. 종교에 의존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however 나왔습니다. Some people, however, found the traditional religious explanations inadequate, and they began to search for answers based on reason. Okay.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라는데 신이 그래 여기서 뭐 점쟁이 같은 사람들 와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뭐 충고할 수 있죠. 충고들을 해봤더니 잘 될 수도 있지만 좀 딱. 많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런 쫄딱, 오이씨, 저 새끼 저거 뭐 되게 뭐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쫄딱 망했어. 그럼 당연히, 그렇죠.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find the treasure, 뭐 했다? 자, 여기에 일단 find의 뜻은 뭐냐면 find a 어떤인 거죠. 그쵸? 그래서 find A 어떤의 뜻은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inadequate은 불충분한, 뭐 부적절한 이 말이죠. 불충분한, 부적절한 improper의 뜻이죠. improper proper, 적절한 오케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뭐가 어떻다는 사실을 전통적인, 종교적인 설명들이 이거 explanations 대신 쓸 수 있는 게 A로 시작하는 explanations 대신 쓸 수 있는 동의어 A로 시작하는 여기에 앞에 나왔어 answers 맞죠? 그렇죠? 설명 대답 그러니까 그러나 종교적인 어떤 설명 대답들이 불충분한 사실을 뭐하게 됐다? 깨닫게 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된다는 얘기 나오겠죠. And they began to search for answers. 그래서 그들은 자 여기에 reason을 어떻게 해석해낼까? 이유라고 이제 보통 많이 알잖아. 근데 여기는 이유에 근거하여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reason의 의미는 이유라기보다는 이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성. 맞습니까? 그러니까 religion에 반대되는 단어가 reason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성. 그리고 그들은 began to search for answers. 답을 찾기 시작했다. 뭐에 근거하여? 이성에 근거하여. based on reason.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끊임없이 본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뭐 작년에 어떤 지역에 나무를 싹 뺐어. 그렇죠? 싹 뺐더니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뭐 맨날 또 뭐 물론 나무도 필요했지만 거기서 사냥도 했는데 그거 갔더니 뭐 사냥 할 거리가 있겠어? 없겠죠. 뭐 당연히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내가 뭐 사람들 여기 있는 나무를 싹 뺐으니까 이제 여기 동굴들이 없는 거니까 딴 데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도 아주 기초적인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this 어쩌고저쩌고 consistency, shift 뭐, consistency는 일관적인 거죠. constantly 이런 단어하고 비슷하고요. 이러한 일관성 또는 이러한 변화. 자,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에 종교에 하다가 뭐에 reason에 하니까 이거는 shift가 좋겠죠. 그쵸? 그 다음에 mark the birth of philosophy.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표시했다. 그들에서 표시했다. 뭐를 표시했다? 그래서 철학의 탄생을 표시했다.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뭐가 시작된 거다? 철학이 시작된 거다. 라는 얘기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필로소피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뭐에 근거해서 뭐를 뭐 하는 행위입니까? 리즌에 근거해서 answers를 뭐 하는 행위? 서치포 하는 행위가 바로 필로소피란 말이고, 이성에 근거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행위가 바로 철학이란 말이고, 철학이 이제 모든 학문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철학으로부터 과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생돼 나오는 거고. And the first of the great thinkers that we know was Thales and Miletus.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 어떤 철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위대한 뭐 the first of the great thinkers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뭐 마크트 했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철학의 탄생을 표시했으면 또 뭐를 표시했다? 첫 번째 위대한 사상가. 그렇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탈러스와 밀레터스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탄생 뭐 그때부터 등장하게 된 거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아, 테일즈 오브 밀레터스 미안합니다. 테일즈 오브 밀레터스의 테일즈라는 탈레스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탈레스. 밀레토스라는 지방의 탈레스라는 사람, 철학가죠. 탈레스에 대한 얘기, 히는 탈레스 대신 왔습니다. 탈레스가 used that reason to inquire into the nature of the universe and encouraged others to do likewise. 오케이, 그래서 inquire에 대한 얘기,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가, 탈레스, 돌아가면, 탈레스가 뭐를 이용했습니까? 이성을 이용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inquire into 뭘 탐구하기 위해서? 자연의 이건 본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우주의 본성, 근원, 본질. 본질이라고 하면 되겠죠, 본질.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했고, and, 그리고 권장했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고? 마찬가지로 하라고. 그러니까, do likewise의 뜻은, 뭐 use reason to inquire into nature of the universe 하는 얘기죠. 오케이. 신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고 뭔가 좀 이성적으로 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 이런 거 좀 사용하라. He passed on to his followers not only his answers but also the process of thinking. 오케이. rationally가 돼야지 당연히. 그렇죠? 이 사람이 한 게 reason에 하는 거라며. 그쵸? Okay, really, together with the idea, 일단 여기 쉼표까지. Okay, 그래서 pass on to. 그쵸? 전해주는 거죠. 전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but also 뒤에 있는 것을 전달해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레스가 전달했는데 누구에게 그의 추종자들에게 전달한 거죠. 뭐뿐만 아니라 그의 단순한 답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생각의 과정. 어찌 생각하는 과정? 그렇죠. rationally하게 생각하는 과정까지도 생각의 그러니까 사고의 절차.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사고하는 방법을 전달했단 말이죠. Together with an idea of what kind of explanations could be considered satisfactory. Okay, 그래서 together with an idea of what kind of explanations could be. Okay, 그래서 뭐와 함께죠? 그렇죠, 뭐와 함께? 그렇죠, 생각이죠. 뭐에 대한 생각? 어떠한 종류의 생각이, 어떠한 종류의 생각이 뭐 할 수 있는지, 어떻다라고? 만족스럽다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설명이 만족스럽다고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함께란 얘기는 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놨을 거 아니야. 그쵸?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 아, 이건 사람들이 정말 금방 설득된다. 아, 고개가 빨리 끄덕여진다. 그럼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설명했을 때 빨리 설득이 되고 빨리 납득된다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그러니까 이제 사고의 방법,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사고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의 뜻이 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의역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생각이
뭐 만족스럽다고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란 얘기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 때 성공적인 이성적 사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론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상대방의 상대방의 생각을 뭐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비평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점, 어떤 게 satisfactory 한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니까. 됐습니까? 사상을, 상대방의 생각을 비평하고 평가하고 잘못된 점을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방법도 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one knows a young person who is impressively street smart. street smart 땅따표 있는 거, but does poorly in school. 오케이. 그래서, 일단, impressively, 인상적으로죠?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을 알고 있죠? 그쵸?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어떤 젊은 사람? 인상적으로 길거리 똑똑이죠. 그쵸? 길거리 똑똑하지만 그러나 뭐 하는 형편없이 못하는 거죠? 어디에서?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공부는 못하는데 딴 거 잘하는 애들 있죠? 그쵸?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는 잘 못하는데 딴 거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 그런 사람 한 명쯤 알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e think it is a waste that one who is so about so many things in life seems unable to apply that intelligence to academic work. 둘 중에 하나 보는 건 뒤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죠. 오케이, 이에 대한 얘기는 that 가주어 진주어죠. 강조구문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디아는 뭐야?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대디아는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대디아 뭐 어떤 사람이죠? 시작했고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인데 매우 어떤 똑똑한 아니면 멍청한. 근데 여기에 이거 둘 중에 뭘 고를지는 얘가 얘기를 해주네요. 그렇죠?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뭐한 사람이어서 무식한 사람이 여기에 너무 많은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해석도 똑똑한 애라고 하는 게 어울린 거죠. So many things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에 대해서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막 하는 사람이 seem to unable to apply 뭐 하나 바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적용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뭐 못하는 듯 보인다, 적용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그러니까 뭘 적용하지 못하는 듯 뭐 하는 듯이다. 그렇죠. 이게 지식인 거죠. 지식, 그 지식, 그 지적 능력을 이 말이죠. apply A to B입니다. 사용된 건 apply A to B. A를 B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지능을 어디에? 학업적 일, 공부하라고 하면 되겠죠. 공부에 사용하지 못하는 듯 보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한다?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지가 공부하는데 어떤 머리를 안 쓰고 딴 데 신경 쓰면 아, 저 새끼 저것도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What we don't realize is, 자, 이제, what, 아까 전에 we think 나왔고, 그쵸, we think it is waste.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또, what we don't realize 나왔잖아. 그쵸? 그니까 이 사람의 이제 글 쓰는 태도가 슬슬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street smart를 좋게 생각한다, 안 좋게 생각한다?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니까 보통은 세상, 뭐 이거 so many things에 대해서 intelligent 하면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래? 아 저것도 waste 같은 짓 하고 있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낭비하고 재능 낭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what we don't realize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쵸? What we don't realize is that schools and colleges might be at fault for missing the opportunity to draw such street smart and guide them toward good academic work. 오케이, 그러면 what에 대한 얘기? 관계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대디하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디하다. 대디하고 누가? 그렇죠. 학교와 뭐가 하여튼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들이 might be at fault. 어디에 있다?
잘못된 애 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말이죠. 잘못하는 이유죠. 그렇죠. 기회를 뭐 하는 거? 그렇죠.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기회는 기회인데 뭐 하기 위해?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그리다가 아닌 거죠. 그렇죠. 잡아 당기는 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들이고, 그러한 길거리 똑똑이들을 끌어들이고, 또 그들을 뭐 할 기회? 그렇죠. 어느 쪽으로?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을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스트리트 스마트한 애들은 막 다양한 관심사가 많아.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막 이래. 뭐 유튜브 어떻게 하면 조회자 숫자를 조회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막 이런 관심도 있고 뭐 갑자기 또 뭐 딴 거 뭐 어떻게 하면 뭐 이 게임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관심사가 많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 유튜브 뭐 조회수 늘리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흥미를 못 느끼냐, 스트리트 스마트들이. 아, 재미없어,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간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r do we consider, nor do we consider one of the major reasons why schools and colleges, 여기에 the intellectual potential of street smart니까 오버룩이 좋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nor do we consider. 뭐 요거에 대한 문법적 얘기 좀 하면 되겠죠? 네, one of the major reasons why schools and colleges above their intellectual potential of street smart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노블 여기에 문법적인 얘기는 뭡니까?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부정어의 조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we가 consider 한다 못한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신가요? 노 맞죠. 네. 그러니까 뭔가 두 가지를 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우리가 consider도 못합니다. 또 뭘 못하느냐 하면은 뒤를 봐야 되고 우리가 뭘 고려를 못하느냐. 오케이. one of the major reasons. 뭐를 고려 못합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죠. 그렇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뭘 하는 이유요. 누가 뭘 하는 이유? 간과하는 이유죠. 스쿨과 컬리지가 간과하는 이유죠. 뭘 간과합니까? 지능적 잠재력이죠. 그렇죠. 스위스 스마트들의 지능적 잠재력을 지능적 잠재력을 왜 뭐 하는지 왜 감가하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못 해내고 있고 그 다음에 the fact that we associate those smart with anti-intellectual concerns. 일단 associate A with B 보이시죠? 뭡니까? A와 B를 연관시키는 거죠. 그러면 that은 뭐 한 대신이냐면 이건 약간 뻔해요. that은 뭐 한 놈이다? the fact 대신이니까 거의 동격의 대신이죠. The fact that we associate, 우리가 뭐합니까? 연관시키죠. 그렇죠? 그러한 길거리 똑똑이들을 뭐랑 연관시킵니까? Anti-intellectual concern 하면 뭡니까? Anti하면 반대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지적 관심사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지적 관심사에 반대되는 거란 얘기는 뭐냐? 이거는 뭔가 지적으로 가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뭐 유튜브 조회자 수 늘리는 게 어떤 그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게 뭐 지식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 생각합니까? 지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안티 인텔렉츄얼 컨센스가 학업적으로 가치가 없는 거. 우리가 뭐 어른들이 생각할 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안티 인텔렉츄얼 컨센스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런 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못하느냐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 교육기관들이 왜 intellectual potential들을 간과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대충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아 저런 뭐 쟤들이 지적 능력이 엄청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유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또 뭐라고 있다?
엔티 인테그레이션 컨소스와 뭐 하지 못한다? 뭐 한다라는 거 연관시킨다. 아, 쟤들은, 그니까 이 얘기 뭐냐? 쟤들은 뭐에 관심 있어? 쓸데없는 거에 관심만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We associate the educated life, the life of the mind, to, 내려올린 거죠. With subject and text that we consider inherently weighty and academic. 오케이, 계속해서 associate 나오고 있습니다. associate with B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관시키죠. 뭐를? 그러니까 educated life 하면은 학업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뭐? 지적인 삶. 됐습니까? 지적인 삶이라고 하죠. 지성의 삶을 너무 어떻게 좁게 좁게 바라보고 있다. 뭐에 뭐랑만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 교육을 얘기하는 거, 교육. 교육을 너무 좁게 바라보고 있다. 뭐랑 지목이다. 그렇죠? 어떤 이번엔 과목이죠, 과목. 어떤 학과목이나 글. 학과목이나 글 같이 너무 좁게만 연관시키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that we 여기에 시작됐습니다. 끝난 거고요. 이걸 끊어주고 있고요. 우리가 뭐 하는 여기는 거죠. 본질적으로 어떻다고? 중요하고 어떻다고? 학업적이라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업적이라고 여기는 어떤 학과목이나 글에만 너무 좁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이 하고 있는 건 뭐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뭡니까? narrowly 하란 얘기입니까? 좀 더 widely 하게 하란 얘기입니까? widely 하게 우리가 너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금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과학적 지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유튜브 조회수를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튜브 조회수를 늘릴 수 있을까를 사실은 만약에 어떤 뭐 학교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건 사람들의 심리학 영역까지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유튜브 조회수를 늘릴 수 있을까를 고려 막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도 어떤 분명히 어떤 가치가 있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학문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버룩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단어들이 뭐냐, 간과하고 있어. intellectual potential, 잠재적인 능력들 뛰어먹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너무 닫혀 있어. 너 보수적이야. 네, 그 다음에 네. 네? 그 노을이 막 두 가지만 나와서 둘 다 못한다는 거예요. Nor do we consider reason, accept. 그렇죠. Nor는 저 둘 다 못한다는 얘기죠. 컴퓨터 관계가 더 못한. 그러니까 뭐를 중요한 이유를 생각 못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못하는 이유? 학교와 대학들이 Nor do we consider major reason. 그러니까 뭐를 중요한 이유, 누가 뭘 못하는 아 그러면 억세트 그렇죠? 답은 억세트 아닌가요? 답은 뭐죠? 5번? 2번? 5번 맞아요? 어? 뭐야? 그러면 nor do we consider one of the major reasons. 우리가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왜 학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또 간과하고 있는지. 왜 받아들이는지가 말이 안 되는구나. 아하, 왜 받아들이는지의 중요한 이유가 아니고 왜 감각하는지의 이유. 그렇지, 그렇지. 왜 감각하고 있는지. 왜 쉽게 얘기하면 왜 얘들을 왜 얕잡아 보고 있는지. 왜 얕잡아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the fact that we also 그 사실은
여기에 덕팩트는 100점 이유가 아니야. 사실이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상 현 현실적으로 얘들을 얕잡아 보고 있는 어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상황 우리가 뭐 합니까? 그러한 녀석, 그러니까 길거리 똑똑이들을 쓸데없는 거에만 관심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이 그 학교나 이 학교나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학교나 학 여기 보고 있죠. Educational Life of God. 이 녀석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좁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뭐랑만 연관시킨다? 학과목이나 또는 우리가 아주 뭐 아주 고귀한 거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다, 이거 학구적인 거다, 이거 학문적인 거다라고 여기는 것들에만 좁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얘들을 간과하고 얕잡아 본다. 됐나요? 네. 그다음에 people have higher expectations as their lives get better.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높은 어떤 기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애들은 뭐뭐 함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뭐해짐에 따라 나아짐에 따라 이거죠. 그래서 삶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however가 일찍 나왔습니다. However, the higher the expectations, the more difficulty it is to be satisfied. 그래서 뭐 할수록 기대가 더 높아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가지고 들어줘. 뭐 하는 것이 그렇죠. 만족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We can increase. 우리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The satisfaction. 만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디에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거 아니고 뭐 함으로써죠? 레이징을 올리면 우리의 기대를 높임으로써 뭐 컨트롤하면 뭐 조절함으로써인데 뒷부분 뭐겠죠? Educate 나왔습니다. 아까 inadequate 나왔고요. Educate expectations leave room for many experiences to be pleasant surprising. 그래서 적절한 기대가 자 leave room for 이거 좀 중요한 해석인데요. 여지를 남기다죠. 뭐뭐에 대한 여지를 남기다. 자, 뭐뭐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으로 누가 뭐뭐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으로 leave room for는 encourage로 바꿔서도 되겠네요. 이 자리에 정확하게 leave room for 대신에 encourage를 써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encourage A to 2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적절한 기대는 many experience 많은 경험이 뭐 할? to be pleasant 뭐 할 여지를 남긴다? 그쵸? 그니까 만족시켜주리라고 하면 되겠죠? 그니까 surprises, surprises, pleasant surprises, 아, 요거 한 단어군요. 요, 요렇게 되는 거. 기분 좋은 놀람이 되다라는 얘기니까 기분 좋게 뭐 놀람이 되다는 얘기는 뭐, 뭔 소리 알겠죠? 뭔가 기대밖에 뭔가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게 된다. 그니까 경험이 뭐가 될 수 있게 된다?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적절한 기대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때 뭐 우주선 한 대 받겠다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그런 일은 아니라니까 막 아, 시방 왜 우주선을 못 받았을까? 산타 할아버지가 나를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못 받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플레전트한 플레전트 서프라이즈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듀키한 익스펙테이션을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BMW 한 대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는데 The challenge is to find a way to have a pro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질문이 생기냐 그럼 도대체 adequate한 수준이 뭐냐 라고 당연히 질문이 생길 거 아니야 적절한 게 뭔데에 대한 대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the challenge is to find a way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려운 점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챌린지가 도전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어려운 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려운 점은 뭐하다?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할 방법?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 프로포하고 에디킷하고 동의어 나오고 있죠. 적절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어느 수준이 적절한 거냐 하고 나서 이제 제시합니다.
One way to do this. 뭐, do this는 find a way to have a proper expectation이죠. 적절한 기대를 가지게 될 방법은 is by keeping wonderful experiences. 자, keep a 어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이다? 뭐함으로써 유지시키는 거죠? 뭐를? 그렇죠. 놀라운 어떤 경험을 자주냐 드물게냐 이런 건데요. 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뒤부분 봐야 되죠. Whatever you can afford, save great wine for special occasions. 오케이. 그래서 occasion은 때라고 하면 되겠죠. event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뭐 경우 때 이런 뜻이죠. 사건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ever you can afford. 그래서 네가 무엇을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지 간에 상관없이라는 뜻이죠. afford는 뭐 할 수 있는 능력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great wine이니까 뭐 와인, 네가 뭐 얼마나 좋은 와인을 마실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save 해둬라. 훌륭한 와인을 뭐를 위해? special occasion를 위해서. 네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매일매일 100만원짜리 와인을 마실 수 있더라도 좋은 와인은 특별한 때를 위해 놔둬라. 그러면 이거는 매일매일 great wine 마시는 건 frequent 해지는 거죠. 그렇죠? special occasion을 위해 save 해두라는 건 rare 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rare가 오는 거죠. 특별한 때만 great wine을 먹어라. 네가 뭘, 뭐 돈이 얼마나 많아갖고 뭐든지 할 여유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야, 그 갑자기 로또 같은데 당첨된 사람들이 돈을 뭐, 그렇죠. 다 쓰고 갑자기 불행해지는 이유가 save 해주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make an elegantly styled silk blouse a special treat. 오케이. 그래서 이 트리트는 뭐 원래 간식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에도 뭐 어떤 뭐 오케이션하고 비슷하고요. 뭐 아니면 뭐 어떤 thing 같은 뜻으로 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ke A, B인 거고요. make A, B는 A를 B로 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legant style의 silk blouse. 이거 뭐 silk blouse니까 뭐 great wine하고 비슷한 비유로 쓰인 거죠 지금. 그래서 아주 우아한 스타일로 만들어진 실크 블라우스를 뭔가 좀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둬라. 특별할 때만 있는, 꺼내 있는 것으로 삼아라. 계속해서 레어하게 만들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Wonderful experience를. 그러니까 뭐 drinking great wine이 wonderful experience고 wearing elegantly styled silk blouse가 또 wonderful experience인데 이거를 레어하게 만들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this may seem like an act of denying your desires, but I don't think it is. 오케이, 그래서 this는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좋은 것을 넣어도 하는 거죠. 좋은 걸 넣어뒀다가 그것이 일어나는 빈도를 줄이는 것이 뭐로 보이는 어떤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대죠. 행동은 행동인데 뭐 하는 행동? 그렇죠. 너의 욕망을 부정하는, 그렇죠. deny하는 어떤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it is 뒤에는 it is an act of denying your desire. Okay, on the contrary 무슨 뜻이고 반면에, 그렇죠? 반면에는 denying your desires 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너의 욕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it is a way, 그러니까 rare하게 만드는 거죠. 특별한 경험, wonderful experience를 rare하게 만드는 것이 뭐랍니까? 방법이래죠. 방법은 방법인데 확실하게 할 방법이랍니다. 대디아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네가 뭐 할 수 있다? 계속 할 수 있죠. 경험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익숙함을 경험하는 겁니까?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까? 기쁨인 거죠. 기쁨. 그렇습니다. 그 familiarity가 오면 이게 못했을 때 frequent 해줬을 때 familiarity를 이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rare하게 했으니까 플랜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what is the point of great wines and great blouses?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뜻은 great wine과 great blouse가 여기에서 내가 예로 든 핵심은 요지는 이런 뜻이죠. What's the point of 얘를 내가 들이댄 핵심적인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얘들을 예를 든 핵심적인 이유는 If you don't make you feel great
오케이. 그래서 아, what 아, 아니군요. 중 이거 이유는이 아니고 중요한 점은입니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은 what the point of great wines and great loves는 if you don't make you feel great. 만약 그들이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너의 기분이 좋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아, 무슨 소용 있겠니네요. 이거 무슨 소용 있겠니? What's the point of는 무슨 소용 있겠어? 뭐가 중요하겠니?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와인과 great blouse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What's the point of? If they don't make you feel great,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 얘들이 무슨 모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학교 수업 있는 것들 열심히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또, 나 또 왔다. 이거 좀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Não vale a pena, não quero ir lá no meu amigo. Tem igual, eu vou até o meu amigo.